수많은 개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죠, 사람은. 이렇게 나한 사람이 이런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성실함, 나태함, 막, 게으름, 뭐, 여기는 뭐, 머리가 좋음, 여기는 뭐, 다혈질인, 뭐, 이런 엄청나게 많은 특성이 있죠. 그럼 이제 정인이 있을 거고, 정인인 사람이 있을 거고, 편인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고,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한 방식이. 정인 있는 사람하고 편인 있는 사람 파악 방식이 달라요. 자, 정인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여기에 다혈질이 있어. 이 다혈질적인 걸이두 사람한테 보였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정인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걸 보류해요, 일단은. 판단 보류가 일어납니다, 정인은.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주가 이렇게 갈리니까. 정인은 판단을 다혈질인 걸 봤는데도 이렇게 막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여기 뭐 성실함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다혈질인데 일은 잘해. 열심히 해. 이런 것도 이제 보여줘요. 그렇게 해서 정인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이걸 다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인은 결혼을 하더라도 최소한 1년에서 3년은 연애를 해야 돼, 최소. 그렇게 해서 다 하고 나서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거를 보고 이제 결혼을 결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판단하고 정보하고 공부하고 습득하는데 오래 걸려요, 정인들은. 요즘 같은 인스턴트 관계잖아요, 다. 잠깐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들이죠. 저도 수많은, 특히 무술년에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다가 끊어지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요. 이제 너무 기계가 발달을 해서 만나기도 쉽고 헤어지기도 쉬워졌어요. 유튜브가 없어져야 돼. 만나기도 어렵고 헤어지기도 어려워야 돼. 네. 유튜브 없으시면 안 되죠. 제가 망하니까. 자, 판단 보류가 일어나고 최종 마지막에 판단을 해요. 마지막에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결정. 그래서 정인의 정보는 뭐라고요? 왜곡이 없어요. 왜곡이 없다. 편협되지 않았다. 그리고 왜곡이 안 되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면 정인들은 무슨 얘기를 해요? 양쪽 말다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편인들이잖아, 이 세상에는. 정인보다 편인이 월등하게 많아요. 자, 편인은 요거 하나가 딱 다일지 하나가 들어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즉시 판단이죠? 어떻게 판단해요? 확대 해석하죠, 확대. 확대가 아니라 확대. 해석을 해요, 해석. 부풀려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부풀려서. 뭐가 일어나요? 왜곡이 일어나고, 편협된 사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일부로 뭔가 일부란 게 일부로 전체를 판단해요. 살인상생이 틀리죠. 뭐가 진짜 살인상생이에요? 정인으로 했을 때가 제대로 된 살인상생이에요. 정인으로 됐을 때가. 근데 편인으로 해야 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되기는 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말이 될까요? 자, 일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하는데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부분으로 판단했는데 그게 맞았어. 왕왕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도 면에서 월등하게 빠르죠. 자, 블랙 컨슈머를 상대할 때는 누가 해야 돼요? 편인들이 해야죠. 언제 블랙 컨슈머의 모든 면을 다 파악할 거야. 그래서 살인상생이 오히려 편인으로 돼 있으면은 살을 급격하게 끌어와요. 한 방에 순화가 됩니다. 한 방에. 자, 이게